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이요, 10월부터 사실 기관의 수급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붙기도 했고요. 또 12일과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의 연속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까지요, 기관은 계속해서 3일째 순매수 중인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오늘 또 공급 계약 소식도 있고 베트남 진출 검토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줬었는데 이런 부분들 모멘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키면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네요, 제가.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의 속도는 빠른 종목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가져간다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특히 마이크로소, 그리고 또 본딩이라든가, 그리고 또 EMI 쉴드, 이쪽은 글로벌 1위를 보이고 있는데 EMI 쉴드는 이제 차폐 쉴드와 관련된 쪽에서 전장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리포트가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 전장 부품을 또 놓치고 있는 전장 관련된 주,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장비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 업체 쪽의 흐름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산화에 선도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비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또 해외 쪽의 고객이 한 70%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단단한 앞으로의 수주와 실적을 기대한다는 쪽인데 특히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셋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관련된 쪽의 공정에 좀 더 기대감을 둘 수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실적 자체가 벌써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는 그렇다고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아마 4분기 때 또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비용들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되 올해는 전망이 매출이 한 3,800억대로 한 5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대, 80%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호조에 대한 변화들이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주요 지지권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기관이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놓치고 있는 전장 관련주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도 좀 나와준 것들도 있잖아요. 오늘 공시가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오늘 공시 나온 거는 계약 금액이 뭐 매출액의 1%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가 매일 나온다. 20%죠. 다르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수주잔고를 보강시켜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메리트가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